네, 안녕하세요. 파이널 판타지 크리에이터 홍타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델이라는 캐릭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저는 지금 육성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현역으로 활동시키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인간형이고 남성이고 직업은 어택커이고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올곧은 청년 같아요. 네, 그냥 외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외관으로 차이점으로 본다면 사성은 요렇고 오성은 검에서 청록색 하늘색 기운이 넘돌고 발 밑에서는 파랑색 계열의 오로라가 이제 비치게 됩니다. 오성과 육성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파랑색 오로라가 발 밑에서 뿐만이 아니라 몸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고 검에서 나오는 이제 기운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캐릭터를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각성을 시켰는데 엄청난 게 좋은 멘트가 들어있어서 네, 동기부여 멘트가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야 어떻게 살아가는가다 라는 이제 멘트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학생 때는 잘 몰랐었는데 요즘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참 요즘 많이 느껴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랑 불만을 되게 많이 했다면 요즘은 상황이랑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하루를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야채가게 대표 총각리 야채가게 대표 이제 이영석 대표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멘트를 해주셨었는데 약간 피델 각성 멘트랑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돌파를 하고 어디가 내가 극복을 하고 네, 이겨가 나가느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성장시키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상황이건 약간 좀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여담이었는데 일단 모션을 먼저 살펴보고 스킬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준비를 하게 되면 공격 준비 자세는 솔직히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옆모습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공격을 하게 되면 사이트 칼로 세 번 휘두르고 점프해서 공기팡을 하네요. 파란색 공기팡. 네, 마법 주문을 하게 되면 마법 주문이 상당히 멋있네요. 마법진이 이제 파란색 마법진이 뒤에 펼쳐지게 되고 마법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주문진 파란색 주문진이 터지면서 물의 파동처럼 파동을 일으키네요. 네, 리미트 버스트도 상당히 멋있는데 보실까요? 슝 와우 검이 빛나고 공중에 올라가서 갑자기 날개가 생기고 빔을 쏩니다. 그다음에 승리를 하게 되면 칼집을 넣고 으쌰하고 있네요. 빈사 상태, 패배할 때. 되게 귀엽게 누워있네. 네, 이렇게 해서 모션이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타임 리미트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네. 지금 뽑으시려면은 8월 10일까지 아마 그 픽업소환 기간이니까 8월 10일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아이템으로는 Fortitude and Vigor라는 이제 질실 강건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이제 공격력이 40% 증가하게 되고 방어력이 20% 증가하게 되는 아주 준수한 네, 트러스트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피델이 한 6 캐릭터가 있는데 운이 좋다면 여섯 캐릭터를 다 트러스트 아이템 목을 이제 트러스트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전용 그 모그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섯 캐릭터는 솔직히 못할 것 같고 많아봐야 세 캐릭터 정도 이제 보통이 한 캐릭터 두 캐릭터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이득이죠. 사성에서 오성으로 이제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홍빛 눈물 25개, 투지시야 13개, 시선결정 15개, 기상천외 현상자 10개, 마음결정 18개
육성 5성에서 6성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종말의 연서 20개, 요정왕의 미술 10개, 낙원의 환상 무지개꾼 10개, 재앙의 봉신 구슬 5개, 10만교천 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관은 아까 알아봤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성저항은 없는 친구고 상태 이상은 암흑이랑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는 친구입니다.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검, 대검, 도, 창, 그다음에 방어구로는 모자, 헬멧, 그다음에 옷, 견갑옷, 중갑옷을 껴줄 수 있습니다. 스킬로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적지도 않은 편인데, 그다음에 쌍파참 이제 더블 슬래시 쌍파참은 한 명의 적에게 2.5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히트 수는 2히트네요. 그다음에 에어 슬래시 공파참 한 명의 적에게 발환 속성 물리 데미지 2배율을 입힙니다. 1히트네요. 그다음에 미러 오브 블레이드 경면살 한 명의 적에게 3.6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3턴 동안 공격력 방어력 40%를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 수는 5히트네요. 그다음에 앱슬 게이트 스트레이어 보이드라는 이제 영어랑 약간 다른 한글 번역이네요. 요거는 이제 모든 적에게 물리 데미지 2.4배율을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1.6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히트 수는 모든 적에게 입히는 게 3히트, 그다음에 한 명의 적에게 입히는 게 1히트네요. 그다음에 사이클론 블레이드. 요거는 이제 영어랑 똑같네요. 그냥 직역을 해 놨네요. 그다음에 그러면 모든 적에게 2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바람 속성 50%를 3턴 동안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 수는 5히트. 그다음에 에어레이드. 버티칼 에어레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3.5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택 히트 수는 9히트네요. 오,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다음에 특성으로는 공격력이 20% 증가하게 되고 Father Stitching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가르침. HP와 MP가 20% 증가하게 되고 매턴마다 5%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Unstoppable Resolution이라는 이제 멈추지 않는 각오라는 이제 어빌리티인데 암흑과 석화가 무효화 됩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eader of Proxy 카뮤즈 유파의 사범. 약간 좀 영어랑 번역이 다른 것 같아요. 검을 꼈을 때 공격력이 3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Defender of the Weak 지키기 위한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직역을 하면은 약한 자들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키기 위한 힘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가 저는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수호자?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키기 위한 힘보다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HP가 60% 이상일 때 치명적인 데미지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될 경우에 그것을 피하는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맥스 원타임이 한 목숨당 한 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버스트로는 에스로 블래스트라는 이제 이데리얼 블래스트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데리얼 블래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4.3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히트 수는 12히트고요. 요것도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이제 네이버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에서럴이 천상의 약간 그런 뜻이더라고요. 천상이 블레스는 이제 빔 같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멋있는 리미트 버스트로 번역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네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스타오션에서 피거스완이 이루어지는 피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훔쳐보겠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찍은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 같아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멘트가 너무 좋아서 혹시 지금 상황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네. 그 상황이랑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네,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해나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지를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물론 뭐 남도 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의 행복이 보장이 되고 나의 행복이 우선이 돼야 남의 행복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남에게 행복을 주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가족을 통해서든. 네, 내 자신이 행복해야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크리에이터 홍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